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선 후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다섯 번의 대선 후 증시를 분석한 결과 대선 이후 2년간 증시가 화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게 시장 전망인데요. 이 대선 후 증시와 또 당선자에 따른 수혜 종목을 지수희, 박영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증시는 1년 사이 2배 가까이 성장했고, 김영삼 정부 임기 2년 차에는 코스피가 1000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임기 중 금융위기를 맞았던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지수는 대체로 상승했고, 임기 2년 차를 맞아 단기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5년 단임제라는 것 때문에 임기 초기에 어떤 주요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를 통해서 내수 설비 투자 관련주 그리고 내수 소비주를 중심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다섯 번의 대선 이후 1년간 철강금속과 화학, 기계, 건설업 등이 대체로 코스피 수익률을 앞섰고, 유통과 통신, 전기가스업 등 내수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기전자 같은 대형주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선이 증시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선 자체는 그닥 그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 아니면 미국의 갖고 있는 재정절벽의 이슈 이런 부분에 타결 여부가 훨씬 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존 정부와 그다음에 신정부 사이에서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처럼 코스피는 과거 대선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기 흐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선자의 정책에 따라서 일부 수혜를 보는 업종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박영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